태백산맥에서도 단연 아름다운 산세가 돋보이는 이곳 보현산을 지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. 밥 먹자. 밥 먹어. 이놈 일로 와. 네 새끼들 왔다. 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이게 막내 막내. 제일 늦게 난 거. 아이고 이거 얼마나 귀엽다고. 바로 요 사냥인데요. 며칠 전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. 아, 이 친구가 늦둥인가요? 하리마! 하리마! 빨리 가져와. 양순아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이분이 같았나 봐요. 새끼 사냥 사랑에 푹 빠진 남편은 이뻐 어쩔 줄 모르는데 지켜보는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갑니다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냥 사랑 남편과 사냥이 눈에 가신 아내의 이야기 들어봐요. 조용했던 두메산골을 왁작지껄하게 만든 주인공.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인 새끼 사냥입니다. 아이고 귀여워. 그렇죠. 새끼는 다 이쁘죠. 그 이쁘다고 키우니까 예. 너무 많아서 다리죠. 좀 우유 같은 것도 뭐 살아나가려면 힘들잖아요. 네. 그래 이제 이걸 먹이면 이게 또 좋다 그러더라고. 네. 뭐 향암 효과도 있고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. 좋죠. 우유 젖자 먹는 거는.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생각만큼 모든 게. 자. 사냥류 좋다고는 하지만 감당할 게 너무 많아 골칠하네요. 하지 마라 새끼 말을 안 들어? 너 들은 척도 안 하는겨? 어휴 참 못 살겠네. 다 먹어치워 아주. 들어가 이제 들어가. 사냥만큼 남편도 여유 만만입니다. 순서가 있잖아. 이래도 앞뒤가 있고. 내가 그냥 조용한데 먼저 가. 아이고 내가 알았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이고. 내 천천히 간대. 빨리 와야지. 천천히는 무슨. 남편은 아직 사냥과 더 놀고 싶은 모양입니다. 너. 신났다. 어디 가. 엄마 가야지. 안 돼. 그 사이 탈출한 사냥. 어이구. 오늘 안에 집에 넣고시오? 아, 다 넣은 거요? 집에 거예요? 가만히 있더라 안하네. 또 이거 말은 또 혼나게 생겼구만. 남편이 양과 신나는 시간 보내고 있는 사이 아내는 홀로 바쁩니다. 이미 지난주에 다 땄어야 할 버섯이랍니다. 외롭죠? 가끔은? 나는 안 보고 양만 보니까. 이럴 때 와서 같이 옆에 있고 이래야지. 일도 좀 하고. 새끼 양이 태어나기 전엔 일편단심 아내의 바라기였다는데요.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더 성장했어. 이렇게 벗어 나는데 화고. 지금 나는 건 백화고. 하얀은 백화고인데 약간 비 엊그제 눈 비 와서 이래 됐어요. 비 맞은 벗어을 보니 아내 속은 더 타들어가는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정리도 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또 새로 또 넣는 거 이건 오래돼가지고 네.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양이에요. 양. 아유. 저거는 혼자 하시기 힘들겠는데. 빨리 와봐요. 나 죽어. 아이고 잘못하다가 다치고시오. 여자 하는 거 아니오. 좀 기다리지 그랬어. 미안하니까 웃구만. 웃음으로 때우려고. 빨리 저거 옮겨. 어떤 거? 없는 거 다 옮겨야지. 찾으면 많고 안 찾으면 없고 그래. 찾으면 맹천지요. 표시 안 나는 일. 그걸 아는 사람이 늦게 왔시오? 아이고야 그 만만찮다. 만만찮은 산중생활. 그래도 아내 덕에 살만합니다. 손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여자들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대. 근데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오라고 하니까는 사네. 좋아요.